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끄고 나서 다시 롤을 하니까 좀 오랜만에 이것저것 통계를 봤는데 딱 미드를 이렇게 눌러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통계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패치 한 번에 32의 순위가 올라간 베이가 심지어 52.75%의 아주 준수한 승률을 보여줌. 그래서 오늘은 베이가 연구소를 한번 룬을 뭘 쓸까 약간 고민 중이에요. 나는 이제 감전이나 성공 쪽이 나을 것 같거든? 만약에 성공을 라인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상대가 나오면은 성공을 들고. 팍쌤 왔어? 포식자가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탑이라 그런 거잖아요. 미드의 생리는 달라요. 포식자가 제일 무서워요. 포식자는 일단, 근데 포식자 승률 56%에 채택률 9.7%네? 포식자가 왜 이렇게 통계가 괜찮지? 아니, 포식자 이거 사장된 룬 아니었어? 랄하. 왜 OPGG 안 봄? OPGG 지금 보려고 했어요. 아니, OPGG는 포식자가 59%야. 포식자가 효과가 적 챔피언을 쫓을 때 이동 속도가 1초 동안, 이게 맞아? 아니, 포식자 어느 순간 이후로 아무도 안 쓰는 룬 되지 않았었나? 이거 베이가 혹시 전용템인가? 전용 룬인가? 근데 지배 쪽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지배 쪽에 이 사냥의 증표라는 룬이 베이가한테는 너무 효율이 안 좋은데? 근데 어차피 상대에 따라서 바뀔 것 같긴 하거든? 일단 그러면은, 선제 공격 라인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 상대로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사일러스.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 없을 것 같네, 선제 공격. 그래, 아칼리. 카사딘은 배날려고. 뭐, 요네. 카타리나. 근데 카타리나 상대로는 감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바꿔보고, 포식자. 포식자의 진실을 알것 같다. 이 포식자의 승률이 높은 진실을 지금 딱 깨달아버렸어요. 이 픽률이 저조한데 승률이 높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님들?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알면은 좀 분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인만 쓰는 거다. 이거는 약간 30점짜리 정답. 100점이 있다면은. 그건 딱 진짜 30점 수준의 정답. 이걸 몰라? 내 방송 보면서 이걸 몰라? 맞아요. 숙련도 좋은 사람, 지금 정답이 나왔어. 숙련도 좋은 사람이 상황을 보고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베이가를 하는데 상대에 오리아나, 빅토르, 트페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도 그때는 당연히 포식자 들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챔피언들 상대로 베이가가 좋아. 그러니까 포식자를 활용했을 때 위협을 줄수 있는 챔피언 상대로 애초에 베이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성일 뿐더러 거기서 이제 포식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 이중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승률이 높게 찍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내 생각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들면 된다. 오케이, 이거로 가자. 자, 써볼까? 일단 내가 알던 예전 베이가는 Q 맞추려면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 딱 여기다. 이게 최대 사거리였어. 과연 버프가 된 베이가는? 호. 여기? 이거 보이는 것보다 살짝 더 기나?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사거리가? 잠깐만. 이게 닿는다고? 설마? 뭐야, 결계보다 긴 거야? 그건 아니네. 오! 아니,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니, 2를 맞추는 순간 제자리에서 W를 쓸수 있다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맞추면 살짝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긴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
이거다. 애니? 아우솔. 자, 이런 경우에는 룬을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일단 이거는 성공은 아니야. 일단 가장 무난한 감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이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룬을 들어주고, 불운도 약간 고민되는데, 아, 마순팔 쌓기 좀 힘든데? 마순팔, 아우솔 상대로 마순팔 쌓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들어보자. 베이가 같은 경우는 아까 통계 사이트에서 참고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직하게 승률이 올라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절대 서렘 버튼에서 초록색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개쳐 맞아버렸죠. 아, 바로 이제 추잡하게 2로 스택을 쌓으려고 하겠죠. 아, 사소해. 자, 여기서 사거리 늘어난 Q로 한번 맞춰보려고 했지만 각을 안 주니까 바로 미니언 먹어주고 비에고 레드 스타트. 아, 얘 계속 무빙하네. 무빙하는 애는 좀 별론데. 아, 근데 공속룬 안 찍으니까 좀 답답한데. 난 그냥 공속룬 찍을까? 난 매번 공속룬만 찍어가지고 이런 거 안 찍으면 답답해. 이걸 먼저 먹었네? 오, 좋은데? 야, 이거 여기 조심. 바텀 36갱일 확률 높음. 왜 갑자기 눈썹이 마구 진동하지? 일단 그레이브즈가 뭐니까 2는 안 찍을게요. Q3랩으로, Q2랩으로. 아, 대포 먹을 때는 남겨놨어야 되는데, 쿨을. 아니, 두 마리씩 먹을 수 있게 조절해도 될 것 같네, 아우솔 상대로는. 아우솔은 너무 쉬운데요? 그레이브즈 갱킹 좋고. 어때? 사거리 늘어나서 안 맞는 각인 줄 알았는데 맞아버렸지. 어때? 맞을 뻔했지. 너무 기분 좋은데? 초반 파밍?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W가 이렇게 빵. 이거 완전 카운터인데? 어때? 사거리 너무 긴 거 바로 느껴지지. 안 잡아주지. 여기 위쪽 와드. 미드갱 오면 묻다 무조건 땀. 와, 추잡하게 미에분 들고 온 거 봐. 마나 소모해서 푸시라인 약간 맞춰주면서. 아, 이거 살짝 주문형 아쉬운데. 이거 주문형 룬 들면 이거 4레벨에 뜨겠네? 주문형 룬 들까? 어때? 한 번에 2스택씩 쭉쭉 쌓이지. 아우솔 집 가고 싶지? 아, 여기서 집 가다가 끊었지? 마나 부족한 것 같은데 비스킷 빨면 마나 다 차지. 유령 포로로 비에고 칼날불이 통제당하고 있지. Q 맞춰버렸지. 먼저 이렇게 Q 한방 근거리에 써주고 뒤에 이렇게 빤 다음에 비스킷 먹어주면서 이렇게 내가 먼저 1300원 모아서 집 가버리기. 그러면은 라인 주도권 평생 안 뺏긴다는 거지. 바로 그냥 마나 안 채우고 그냥 타버려. 왜 와이? 양피지 나오니까. 집을 안 가? 이건 그냥 죽겠다는 거죠? 뚜벅뚜벅 걸어가서 뚜벅뚜벅 하는데 뚜벅뚜벅 걸려주면 그냥 쉽다 쉬워.
왜냐, 아우솔도 CS 몇 개만 더 먹으면 아이템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 집 가기 싫거든. 뭔가 베이거가 그냥 뚜벅뚜벅 와서 결계 쓰는데 여기에 굳이 내가 풀 써야 되나라는 생각 들거든. 근데 풀까지 쓰고 죽어버렸지? 끊어버리기. 난 챔피언으로 스택 먹는 편이야, 미니언보단. 탑 커버 가줘야 되는 부분인가? 오케이, 한번 가주는 척이라도 해볼게. 이거는 일단 터트렸어, 겁주기용. 어, 가서 라인 먹으러 가. 오케이, 갱플랭크 라인 먹으러 갈 수 있고요. 이러면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살짝 돌아서, 비에고가 어떤 추잡한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우리 그레이브즈가 돼지의 드래곤 먹어버렸지. 큐 맞아줘야지. 아, 그렇게 큐를 끊어버리면은 별가루 스택을 못 쌓는다는 거, 이를 썼는데. 여기 그레이브즈, 아니 비에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어, 용 먹는 게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4렙 용 맞아? 마나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스킬 쓰지도 않았는데? 아, 비에고 칼날불이 계속 통... 아, 그렇게 하면은 또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또 이게 스택이? 안 쌓인다는 거... 자, 원거리 한방 치고 큐 날리면 먹어지나? 먹어지네. 아, 세 마리 먹는 거는 뭐 인정해줄게. 마나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마나가 부족한데 레벨업을 하면 양피지로 마나가 찬다는 거. Q로 먹으려고 할 때 바로 나도 Q로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져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우솔은 집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근거리 미니언 두 마리에 Q 써놔주기. 그러면 집 가기 살짝 애매하거든. 그러면 계속 킬각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또 칼날부리 통제 이렇게 돌아가 주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주문력이 144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못 피하는 각으로 써준 다음에, 아, 맞췄으면 킬각인데. 혹시 킬각인가? 오, 이런 식으로 아우솔로 못 버티지. 사거리 늘어난 베이가. 어, 뭐야 씨, 깜짝이야. 베이가는 무조건 만년설이지. 베이가가 뭔, 무슨 태물가. 베이가는 만년설이야 원래 옛날부터. 어, 나 지금 너무 셀 것 같은데, 나 궁만 돌면은? 근데 궁이 없어, 얘들아. 아우솔은 궁 있어. 이거 약간 한번 빼야돼, 한번 빼야돼. 한번 초기화, 한번 초기화 가야지. 아우솔 올라오는 중, 아래에서. 그렇지. 갱플랭크 라인 밀 시간을 주는 게 포인트야, 이럴 때는. 그렇지, 같이 미드 먹어주면서. 그러면 갱플랭크가 라인 밀고 내려오면은, 잭스도 라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잭스 라인 안 먹으러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낚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져버리면 탑라인 다 타버린다는 거. 그러면 잭스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치면 우리 턴이라는 거지. 그러면 비에고가 도살장에 끌려오는 돼지 마냥 억지로 막아보겠다고 여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게임이 터진다는 거지. 안 끌려 나오는 거 보니까 최소한의 이성은 남아있는 모양이군. 너무 훌륭하고. 혹시 한 방? 벌써 이 특이점이 와버린 건가? 이거 커버 가야 될 듯? 아, 이거 풀 없는데 넘어가도 되나? 안 가도 되네. 아우솔 여기 왔네. 딱 한 방 뜰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타워 때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못 피하는 각으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궁 딱 평타 한 방 딱. 으아! 아우솔 노플. 혹시 W 한 방 뜨나? 벌써? 잠깐만, 311? 아, 조금 때렸었던 거였네. 자, 비에고 아래에 있으니까 한 칸 뜯어주면서, 어차피 집 갔다 오면은 또 텔포 쿨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신발 살짝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신발은 약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소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사용을 해주면서, 사거리가 길어진 만큼 이동 속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버디버디 사주면서, 원거리 미니언 대포 때리다가 어그로 바뀌는 거 보셨죠 방금? 이게 그냥 억가라는 거예요. 롤 하다 보면은 그냥 앞에 있던 대포 계속 때리면 되는데 굳이 대포 쳐 때리다가 뒤에 있는 거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스택이 없어지잖아.
어? 아우솔은 지금 스택을 하나도 못 쌓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렇게 또 한 마리 태워줘, 짜증나게. 아! 어떤데, 사거리 길어나 W 어떤데, 김호울 거 예상해서 깔아두면은 쳐 맞는 거 어떤데, 내 스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가, 개기고 있으면은, 이 빠졌다고 또 이렇게 장전할 때 또 이렇게 만년설이 써주면 어떤데 어 이게 안 맞는다고? 아 근데 미드 주도권 창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웃을 어떤데 이럴 때는 그냥 라인을 빨리 가서 밀어줘. 자 이럴 때는 이거 먼저 1스택 딱 먹은 다음에 이렇게 뒤에 거 한 방 때려주면서 이렇게 한 방 딱 넣어주면서 이렇게 딱 한 방 때려주면은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옛날부터 이제 베이가 먹는 법이었죠? 이건 이제 마나 없으니까 살짝, 지금은 살짝 봐줘요. 아, 집 가야 됐는데, 집 못 갔다. 웅. 아, 좋은데? 진짜 아니, 이게 사거리가 이게. 사거리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굉장한 요소야. 이거 한 방 뜰 거 아니야, 이제. 이 사람 쉬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택을 쌓을 스택에 집착할 이상한데. 필요도 없어. 심지어 이 타이밍이 와버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아이템을, 아 맞다 아까 연운 샀어야 됐네. 일단 지금이라도 사. 그리고 고선은 쓸 수가 없으니까 쿨감용으로 쿨감 10%를 확보해줘. 심지어 베이가는 사이즈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는 거, 미드 메이지 중에. 자 하이머딩거 저기에 레리랑 자야 보이니까 여기 와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이렇게 컷 당해버리죠. 좀 단단하다 너. 아 자이언트 벨트를 들고 있었네. 아 5원 나있다. 아 쿨이 이거는 다 먹기 좀 힘드네. 지울까 이거? 근데 내 제어와드 위치가 너무 좋은걸?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해주자고. 지금 잠깐만, 지금 내가 볼 때 한 방 안 뜨는 애, 한 방 안 뜨는 애는 굶킨 잭스밖에 없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사람이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난 모른다 그러면 W로 우웅 하려고 오는데 이렇게 그냥 가둬버리. 어? 아 만년소리부터 썼어야 됐는데. 베이가한테 3명 와있는 거 맞아? 베이가한테 3명 와있는 거 맞아 얘들아? 제어와드 위치 바꿔주면서 여기 한번 살짝 확인해주면서 마나 부족하니까 이번에 이제 스택 먹고 집갈 준비해주면서 이럴 때는 또 미니언이 없을 때는 뒤에 거부터 이렇게 냠냠. 그러면은 상대가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이렇게 써렌이 나와 버리는 거죠. 캐리 오늘 베이가로 간다. 난 베이가에서 지금 느껴버렸어. 이거 만만치 않다는 거를. 베이가 이거 심상치 않다. 아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시 기침 나올라 하네. 2판하고 기침약 좀 한번 먹을게요. 아니 케인 전멸을 안 들어? 지금 베이가 앞에서? 이거 맞아 케인아? 근데? 케인트 칼날불이 스타트하기 때문에 칼날불이 가면은 왜 얘네 망을 안 봐? 뭔가 혹시 추적판 행위를 꾸미고 있나? 네가 최고야. 아 아이코님 구독 고맙습니다. 아 이거 1스택 못 쌓고 시작한 거 살짝 아쉬운데. 근데 원래 1스택 정도는 쌓고 시작해야 돼. 멍 때리고 있을 때 때리는 척 하면서 미니언 일단 푸시라인 이런 거 바로 스택 쌓아주면서 스택이랑 마순팔. 난 미니언으로 쌓는 것보다는 챔피언으로 쌓는 편이야. 아칼리한테는 맞추기 쉬우니까. 평타 견제 짤짜리도 띠껍게 넣어주면서 이런 거 이제 사거리 길어졌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을 때 맞춰주면서 주문자결 쿨 10초 돌자마자 바로 발동시켜주면서 마순팔도 계속 터트려주면서 현재 공격도 터트려주면서 라인전에서 모든 게 다 터지고 있으면서 어?
이건 살짝 신나서 오버해버렸네. 오케이 맞았고. 아 주문 자격 괜히 들었나? 별 쓸모 없는 것 같기도. 아 챔피언으로 스택 쌓는 거 너무 달달한데요? 일단 아칼리니까 W 못 맞추니까 2부터 찍어. 따라오는 거에 Q 맞춰주면서 대포 있으니까 가둬주면서. 너 노플이잖아! 이 사람 갈때 되니까 왜 이리 귀여움? 아니 뭘 핑을 찍어. 이걸 뭐 어쩌라고. 전멸 풍타에도 안 죽어. 아니 케인을 못 잡지. 왜 핑을 찍는 거야 이거를. 케인을 잡으러 가면 내가 아칼리한테 죽는데. 어이없네. 나 차단한다. 차라리 아칼리한테 이 결계를 빼둔 걸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지. 이? 쟤 기분 나빠서 죽는 거 아니야? 나이스. 얘 누구지 닉네임이? 아 리븐이네. 킨드레드가 찍은 거 아니구나. 왜 잘하는 애는 핑을 잘 안 찍어. 연웅부터 박을까? 연웅부터 박아야겠다. 어? 슉? 아 근데 아칼리는 살짝 맞추기 힘든데요? 너무 뻔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아우솔이 참 맛있었는데 Q 쏠 때 가만히 있는 챔피언이라. 아우솔이어서 아까 그렇게 뭔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칼리랑 하니까 좀 옛날 베이가 단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춰주면서 또 맞춰주면서 스택이 마구 쌓이면서 미니언 앞으로 나가서 막아주면서. 여기 제어 왔다. 우리 칼날부리에 약간 와드 미리 박아놔 주면서. 와 지렸다 지렸어. 아니 이거 사거리 긴 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해? 또 관통하면서 또 맞춰주면서. 아, 이건 안 닿네. 아야 제어 와드 지웠어? 여기 박은 거 킨드레드야? 안 지웠겠지? 내가 지워야겠다 빨리 밀고. 라인 한 분 밀고 지우러 갈게요. 아칼리는 뭔가 킬박 자체가 안 나오는 느낌인데? 도란방패는 너프해도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여길 수도 있는데? 어디지? 여긴가? 오 님들 여기 아칼리가 6렙이에요. 거기 싸우시면 안 돼요. 잠깐만 근데 아칼리 상대로 잠깐만 이거 지금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많이? 비상 비상! 휴 차 그래 차라리 나를 때려. 용을 먹고 있는 킨드레드에게 가는 줄 알았잖아. 사거리가 길어서 그냥? 이거 그냥 미드기의 이즈리얼임. 어? 이게 이즈리얼이 아니면 뭐임. 그러다가 상대방 맞추면은 스택도 들어오고. 슝! 어이구 맛있어라. 사실 CS를 그렇게 굳이 다 안 챙겨도 돼 아까처럼. 2로 먹으려고 할 때 또 1스택 쌓아주면서. 자 스택을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 약간 빡세다 싶으면은 스택을 신경쓰지 마. 도망갈 때 이렇게 궁을 광클 하면은 피를 많이 깎을 수 있어요. 일단 아칼리 노궁. 이건 게이드. 아칼리는 또 궁이 없으면 화력이 급감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뭐하는 별론가. 아칼리 궁 없을 때 그냥 전령까지 가자. 그게 맞아. 아칼리 궁 차면 전령 상대 거다 이거. 아 못 날아오죠. 킨드레드한테 쫄아서 못 날아오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포인트 잘 안 풀렸을 거, 잘 안 풀린 거 같았을 때는 W 2렙 찍어주세요. 왜 Y? 그거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2스택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원거리에 뿌리면은 W 2렙을 좀 빠른 타이밍에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WQ에 일단 미니언이 한 방이 뜨기 때문에 원거리가 빠른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거. 나이스. 뭔데? 와, 아칼리랑 템 차이 큰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부자인 것 같지? 아칼리 아직 노궁. 한 15초 남았을 듯. 근데 거기서 10이 걸리면 이제 아칼리가 먼저 가는 거 알지? 킨드레드 노궁인 거 알지? 탑에서 써가지고. 우리 큰일 난 거 알지? 전년까지 너무 욕심이었던 거 알지? 본인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딱히 더 추궁하진 않겠습니다. 라인 박으면은 아칼리가 받으러 와야겠지? 그러면 나는 그때 여기로 가가지고 전령 한번 쓱 체크해주면서 시야 밝혀주면서 에어와드 지워주면서 죽었어 죽었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꽤 놔둬. 원래 킨드레드는 저게 맞아. W 이래만 찍어도 그냥 한방 뜨겠는데? 옛날에는 찍어야 떴는데 왜 이렇게 주문력도 세지는 것 같지? 죽으면 안돼. 할 수 있어. 너넨 살 수 있어. 잘하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고열 빨아주면서 헬 타줄까? 이렇게 나한테 결계를 깔아주세요. 그러면은 못 들어요. 베이가트 그리고 주문력이 높아가지고 타워를 잘 밈. 쓰레기같은 오리와나와는 다르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주문력이 높을수록 타워를 굉장히 잘 밀기 때문에 공격력 높은 거보다 주문력 높은 게 타워를 더 잘 민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 이거 초시계를 들어야겠다. 안 되겠어. 신발보다 초시계가 낫다. 계속 하는가 느끼는 건데. 아 그거 굉장히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킨드레드는 그게 맞아. 잘 먹었다 블루. 이쯤에서는 이제 딜 교환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살짝 선제 공격으로 돈 벌어주면서.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다시 이즈리얼 모드로 이렇게 전환. 잉? 집부터 먼저 끊어주면서 집이 안 끊길 정도로 안전한 위치에서 집을 가고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라인을 빨리 밀어버리면 대포 웨이브가 아닌 이상 미니언이 박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현명하게 텔레포트를 타주면서 그럼 나도 그냥 빠르게 밀어주면서 떨어진 에너지를 채워와주면서. 왜 와이? 안 채워오면은 이 에너지로는 아칼리한테 풀피 원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여기 타도 되겠다. 마관신 구매해주면서 원컴 날까봐 무섭다고 헤르메스를 사는 건 하수입니다. 아칼리 상대로. 어? 피 한 방? 허리를 맞췄더라면 안 죽죠? 아 케인까지 딸 수 있었는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 근데 케인 노플 혹시? 노플 케인? 근데 왜 멍청하게 미니어 먹는데 W를 소모해버렸지? 혹시 왼쪽에서 레넥턴? 케인 올라간다. 근데 케인 컨디션 안 좋아. 무시해도 될 듯? 만약에 디스코드를 하고 있었다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줬을 듯? 여기서 이제 루비 수정 사주면서 이러면 이제 안정적이죠. 아칼리 상대로 이제 헤르메스 사는 게 왜 하수냐. 헤르메스에는 강인함 옵션과 마법 저항력 옵션이 있는데 아칼리 상대로는 강인함 옵션은 사실상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아이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차라리 마법 저항력 망토를 정 사고 싶으면은 벤시를 가라. 먹어 주지 못하면서. 아칼리 노플이었나? 노틸러스 먼저 보내주면서 이제 여기 지킬 힘이 되니까 여기로 바꿔주면서 와드 위치. 이 와드 위치가 아주
꿀자리죠. 근데 노플이니까 지금 약간 주의를 해주면서 스택도 이제 살짝살짝씩 쌓아주면서 이제는 딜교환도 마구 걸어주면서 아칼리 표창 빠지면 킬각 안 나오니까 앞에서 이렇게 대포 먹어야 될 때 이렇게 성공 돈 벌어주면서 26원 더 벌어주면서 내 스택 쌓이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아칼리 점점 답답해지고 있는데 딜교환 걸려고 할 때 바로 이즈리얼 모드 전환해주는 척 하다가 별개로 밀어내면서 아 뭔가 어 좋됐다 이거는 진짜 비상이다 살려줘 그렇지 아주 좋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점 격렬하게 싸운 것 같지만 아칼리 궁극기가 남아있다는 점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안전거리 이렇게 대포 경험치만 무시하고 집 버리기 노노노노 미 집 나 집 나 집 오케이 베이가 진짜 너무 좋은데? 말투가 이젠 챔민이 시작까지 노리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이 챔피언의 이 강함이란 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신이 너무 나버려. 아칼리 간다 아칼리. 어 버려 노틸은 버려도 돼. 그게 맞아 노틸은. 거봐 노틸도 지금 너한테 백핑을 찍잖아 자야야. 그 정도 교환이면은 아주 준수한 교환이야. 왜 와이? 아칼리는 텔포가 없는데 저피로 복귀를 못하기 때문에 노틸러스의 죽음이 미드타워로 연결이 되는 거지. 주문력 269로 때린다? 이건 어떤 속도로 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평타 한 방에 200씩. 그 컨디션으로 온다고? 그럼 죽어야겠지? 어? 피 깎아서 집 보내기. 궁을 항상 마무리 용도로 쓰기보다는 쿨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어주시고. 이러면 또 아칼리 집 끊겠죠? 저러면 이제 쟤네는 개 말리는 거예요, 전부. 왜 와이? 내가 이거 집 타이밍 절대 안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씩 뭐 좀 해주고? 칼날부리가 예전에 비해 많이 세졌네? 거기서 집 가려고 하는데 또 끊어버리죠? 미안. 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을까? 살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약한 척 하다가 내가 궁 있는지 모르잖아 얘는. 아칼리랑 아까 내가 싸울 때 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바쁘다고. 뭐야 이거 미니언이 왜 다 탔어? 어휴 리브나 너는 내가 핑 찍을 때부터 알아봤다. 어 이건 시야도 없이 이런 플레이는 이런 거는 만년 소리부터 써주시는 거예요. 항상 결계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바텀 갈게. 어 잠깐만 물 마시고 있는데 아, 뭐 이런 휴식 시간 나쁘지 않아. 근데 사실 베이가가 좋아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텀이 이겨서 이기는 거 아닐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안 돼! 도망가! 그렇지! 어? 자꾸 케인이 내가 모르는 데서 나오네? 집중을 못하나? 게임에? 아, 죽어야겠지? 아, 또, 베이가 발언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 왜 와이? W의 주문력 비례 쿨타임 감소가 있기 때문에 4초마다
데미지 600의 운석을 이런 식으로 발언을 순식간에 먹어주면서 초시계로 안정성을 챙겨주면서 케인이 있으니까 상대 미드 아칼리라 그냥 미드 와서 밀면 끝나겠다. 아니 심지어 정글이 지도세도 모르게 3명까지 챙겨놨어. 이거 그냥 팀운이 좋은 거 아니야? 어? 오 아칼리 아칼리 약간 멋있는데? 어 진짜 에바야. 후 대천사 어쩔건데. 1초 1초 케인은 못 참거든. 못 참으면 이제 죽어야겠지. 하띵 어? 결계 살짝 이런 식으로 쳐주면서 뭐 이렇게 광클에 주면서 물로 먹어주면서. 야 무한 CC인데 노틸러스랑 함께하면은 찍. 심지어 이제 유틸포도 좀 줄어들었겠다. 원거리 서포트 잘 안 나오니까 탱서포 상향돼서 많이 나오니까 탱서포시랑 시너지가 있어서 더 좋아.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너무 훌륭하고. 응 없네. 끌면은 딱 그냥 무한 스턴. 무한 스턴 한번 가보자. 무한 스턴 한 5초짜리 스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틸러스랑 연계하면 속박 속박까지 합쳐서.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 패치 한 번에 30계단 상승한 베이가. 역시 통계를 참고해야 돼. 아, 2단 승급 안 하네. 탑도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스펙이면 탑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캐리, 캐리.